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노태정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밤이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며칠 전에 정경심이 구속됐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국이 2016년 12월 탄핵 사태로 이 나라의 광풍이 불어날 때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왜 그 개를 두들겨 패야 된다. 왜냐면 그 개가 다시 물에 올라와서 사람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정경심 구속된 것으로 끝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정경심 구속시키려고 모였습니까?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조국 다음은 또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네, 여러분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외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습을 볼 때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한 국가의 저력은 그 나라가 위기에 당면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대한민국과 같이 1948년도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근데 1948년 건국되고 나서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많이 싸웠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공항에 각기 다른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테라비브 공항 역시 사람들로 붐비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집트에 있는 엘리트와 정치가들은 전쟁이 나니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길 바빴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항이 붐볐던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학하며 이민가 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켜질 것인가 지켜지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애국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나라가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4.19 이기붕의 부정선거가 있을 때 학생들이 의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승만이 독재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이승만 독재자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이 독재자입니까? 그 이승만이 학생들이 의거했을 때 서울대병원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장하다.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젊은이가 아니다. 이 백성을 보니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 어느 독재자가 학생들을 찾아서 병원에 가겠습니까? 독재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선배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미국이란 나라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 특이하냐?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민족이나 혈통이나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아이디어스, 다시 말해서 가치관과 이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American Experiment, 미국의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핵심은 자유였습니다. 여러분들, 1948년도 이 땅 가운데 그 실험을 시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실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승만의 실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개혁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제2의 건국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실험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는 언제나 한 세대 안에 소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자유는 언제나 한 세대 안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모이신 자유 애국 국민들이 그 회복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